우리 소유자분들을 보면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죠? 한 번에 끝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업체 선정이 중요하다. 뭐 두통을 찢어든 숙통을 찢어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남용을 하려면 마음대로 남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감을 줄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감 증명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감 도장을 어디에 찍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왜? 인감을 받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본인이 그 뭐 사무소비죠.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감 증명서는 열통을 찢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단지 단지 도장을 내가 어디에 찍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분들이 보면은 야 인감을 갖다가 띄고 어제도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경력 증명서. 상사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증명서 띄려고 하면 경찰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불편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들도 보면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운전 경력증명서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운전 경력증명서가 필요가 없다고. 예. 네. 주더라도 상관없어. 띄놨으면 주면 돼. 네. 뭐 필요 없으면 제대로 없애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제일 제가 우려스러운 게, 아, 이거 정확한 계약이냐. 그게 참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은 항상 의심병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 의심병이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업체를 갖다가 내가 뭐.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신뢰가 그게 쉬운 게 아니다고. 예, 예, 그렇죠.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예. 이 업체가 믿을 만한 또 신뢰가 갈 수 있는 업체인가. 그렇죠. 그런 게 제일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업체를 방문하면 돼. 업체를 방문하면 되고, 보면 어느 정도, 제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는 알아요. 소비자분들이. 왜냐면 기존 고객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 고객분들은 이제 이렇게 사가면은 또 파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 통화 올 이유도 없고, 근데 전화상으로 다 돼요. 서류 붙이십시오. 예, 하십시오. 하면은 그냥 오케이야. 그 뭐 볼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거래가 예를 들어서 원활하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전화도 많이 오겠어요? 아,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죠. 많죠. 그러니까 뭐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왜냐면 어차피 저희들은 확실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기 위해서 소비자분들이 제가 30년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고객분들이 한두 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활하게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손님분들도 스트레스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그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장님도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잘 설명이 되었는데 예. 제가 유튜브 이제 보고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의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했는데 아이 그 상세도 마지막에 보긴 봤는데 본인이 이제 그 서류만 주면 본인이 이제 접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게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강원도는 지역별로 틀려요. 그게 그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안 되니 이제 그렇게 미루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쓰는 겁니다. 이제 자기들 우리는 이제 행정사 두 분이 계시거든요.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미리 우리도 예를 들어서 행정사 비용이라든지 강원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비용을 또 소비자분들은 어차피 급액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감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저희들이 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대신에 고객님께서 이제 저희 먼저는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불편한 부분에 왔다 갔다 좀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절차에 대한 부분을 다 안내를 하니 고객님들께서는 불편사항은 없어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분들도 그냥 그거 가가지고 대패서 꺼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 시간에 아예 그냥 예, 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뭐 저희 행정사님들은 그 워낙 오래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고객분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안내를 잘 하죠. 예,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사장님한테 일처리를 다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맞습니다. 뭐 군청에 갈 일은 별도로 없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담당자가 그 강원도고등에 저희 김수빈 실장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다 해드리니까요. 네. 그대로 이제 진행만 하시면 됩니다. 서류만 네. 떼주시면은 네. 우리가 서류를 다 접수를 합니다. 우편으로? 네, 우편으로 다 접수를 다 하고 합니다. 네, 접수증 나오면 이제 접수증 보내드리고 그래서 접수증 확인하고 이제 잔금을 치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저는 100%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100% 책임을 져요. 저는 제 태생 자체가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통화 안 하고 그쪽 가서 바로 할 수도 있었는데 네네. 마음이 놓이질 않더라고. 이제 이력상으로 제 사장님이 보내준 그 이력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 매매 전화 판매도 하셨었고 판매함도 네네. 하셨었고 네네. 아 그래서 사장님이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은 마음에 전화로 확인한 거죠. 네. 그래서 아 제가 바로 좀 갈등했어요. 왜 그러냐면 금전적인 게 또 포함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차량 그 판매만 하고 서류만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니까 아, 이게 마음이 안 놓이는 것 같아. 불편한 것 같아. 좀 이상하게 아, 많이 불편하지. 네. 아 금액을 전달해? 야 이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왕이면 아, 좀 마음이 좀 편한 쪽으로 아, 같은 조건과 같은 가격이다 하면 사장님한테 진행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나이 먹고 내가 뭔 그 편안한 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안한 데 하루 이거를 뭐 계약금 걸고 중도금 걸고 잔금 뭐 이란인데 이거 물론 말은 좋아 말은 근데 돈을 띄우려고 하면 중도금 주고 도망가면 뭐 할 거냐고. 아, 요즘에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까 이게 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참 아이고 네. 그랬어요. 하여튼 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아휴 그 신뢰라는 그 큰 문제 조금 생각이 길었었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야 제가 죄를 보더라도 진짜 아 저는 그냥 저는 이것저것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아 뭐 저희들도 이제 업체에서도 이제 저희들 쪽에 아랫게 오셨습니다. 업체에서도 와요. 업체에서도 같은 이제 영업용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다른 데를 못 하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와, 이게 뭘 말을 하면 팔 때하고 살 때가 완전 틀리니까.